자, 그 다음 123페이지에 보면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그지?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인데, 그지?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아까 범위, 요 제목, 그죠?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네 번째,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자, 요부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요 대리권 제한, 그죠? 123페이지. 대리권 제한인데, 이 대리권 제한은,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슨 칙입니까? 총칙. 총칙은 뭐고? 전체적인 규칙. 규칙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의사표시에서는 규칙은, 의사표 효력에서는 규칙이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 그지? 그지? 그 다음 또,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럼 뭐 하기 전에는?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기억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럼 이 대리권 제한에서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이게 대리권 제한이다. 그래서 여러분 대리권 제한 하면 자기계약과 무슨 대리가 나와야 된다? 쌍방대리. 그럼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뭐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냐면 갑과 을이 당사자인데 갑과 을이 무슨 자다? 당사자단 말이지. 그러면 을이 자기가 당사자이면서 상대방이면서 갑의 뭐로서? 갑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그럼 이건 갑의 대리인도 자기가 되고 을이 을 자기가 당사자도 되면 이건 자기에게 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갑의 대리인으로서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자기 그럼 예를 들면 갑이 이 집을 너가 좀 팔아라 을에게 팔아라 그랬더니 을이 자기가 갑의 뭐 갑을 매도인의 뭐면서 대리인이면서 그걸 누가 사버리는 거? 자기가 사버리거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갑의 대리인으로서 팔 때 가격을 높게 팔 수 있어야 본인이 좋잖아요. 그럼 자기가 매수인으로 사면 높게 팔겠습니까? 낮게 팔겠습니까? 낮게 팔지. 그러면 갑에게 뭐가 발생하지? 손 이걸 자기 계약이라고 한단 말이지. 이 못하게 하거든. 못하게 한다고. 왜 못하게 합니까? 갑에게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지? 이걸 이제 무슨 계약이라는 말 쓴다? 자기 계약. 자기가 당사자이면서, 뭐 또, 본인의 뭐가 되는 거? 대리인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또, 요 갑과 을이 있는데, 요 대리인이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고 양쪽 다 대리하는 거 이걸 무슨 대리라는 말 쓰노? 쌍방대리라는 말 쓰거든. 그럼 쌍방대리하면 어느 한쪽에 분명히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금지.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 어떻게 한다? 금지. 금지하는 이유는 왜 금지하노? 어느 한쪽에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느 한쪽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런 말 안 쓰고 뭐라는 말 쓰냐면은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렇게 한다. 그럼 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원칙 합니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와 금지하노?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 근데 허용하는 경우가 있대게. 뭐 하는 경우? 허용한, 요게 이제 시험 문제네. 허용한 거 첫째,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지 않으면, 상반되지 않으면 자기가 갖고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요거. 자, 보는데, 여러분 그죠? 그 어린이날이 되면 가끔씩 그 작년에도 어린이날 발표했는데, 여러분 어린이는 초등학교 13세 미만자를 어린이라 하잖아요. 그치? 요 어린이인데 재산이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대. 이게 누군데? 어린이인데 얼마?
100억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럼 어린이가 벌었겠습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줬겠습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 살아있을 때 주는 걸 정혈한다. 죽고 나서 주는 걸 무슨 속? 상속. 이렇게 한다, 이게. 자,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럼 어쨌든 여러분, 숨만 붙어 있으면 부동산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근데 이제 태어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에게 정여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무슨 자? 정여자. 아들은 무슨 자? 수정자잖아요. 그지? 당사자잖아요. 그지? 아버지가 정여자이면서 또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모로서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또 받는 거지. 아버지가 그럼 여기서는 누가 본인이고 아들이 본인, 아버지가 무슨 방? 상대방인데 아버지가 상대방이면서 아들의 모로서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또 수정도 한단 말이지. 이건 무슨 계약이고? 자기 계약이지. 그치? 무슨 계약? 자기 계약인데 이럴 때 아들에게 유리불리, 빨리 유리불리, 유리 정여자는 지금 주는 거. 아버지가 예를 들면 부동산 30억짜리를 아들 이름으로 정여한다며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버지가 상대방이면서 아들은 본인이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의 모로서 대리인으로서 자기가 또 수정도 한단 말이지. 이건 무슨 계약이다? 자기 계약이지. 아들에게 유리불리, 유리 이해관계가 무슨 반대지 않는다? 상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본인의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금방처럼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는 거? 상반 꼭 기억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리하면서 아들이 받을 능력이 없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수정하는 것도 무슨 계약이지만 자기 계약이지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느 본인 주로 본인이나 어느 한쪽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인이 하겠다. 본인 나는 자기 계약 또는 쌍방 대리 하겠다 하는 경우는 됐습니까? 허용한다. 왜냐면 여러분 대리는 팔이 두 개 있는데 팔을 하나 붙여주는 사적 자치거든. 그래서 대리에 관한 사항은 100% 금방 뭐래노? 임의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러면 원칙은 법에서 금지하지만 그래도 본인 당사자가 하겠다 동의하면은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미리 본인의 뭐가 있거나 동의, 뭐 동의, 승낙 뭐 다 좋다. 됐습니까? 동의, 승낙, 동의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등기행위. 무슨 행위? 등기행위는 허용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등기법 여러분 조금 했습니까? 조금 했습니까? 예. 여러분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론상 갑의 집을 누구한테 팝니까? 을에게 팔잖아요. 그지? 갑은 무슨 도인? 매도인. 을은 뭐? 매수인이죠.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도 자기 집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형식주의 뭐가 돼야 된다? 등기. 근데 등기는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이론상 어디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무슨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공동신청주의. 무슨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다 말이지. 무슨 신청? 공동. 원래 무슨 잡고? 손잡고 무슨 께?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뭐 하러 갑시다? 등기하러 갑시다 했더니 매도인이 나 챙길 것 다 챙겼어. 나는 가기 싫어. 그래서 내 서류 줄 테니까 너 혼자 가서 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매수인이 당사자이면서 또 갑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자기가 서류를 받아가지고 위임장, 등기필증, 인감도장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을 대리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무슨 계약이라노? 자기 계약이지. 그럼 이렇게 매수인이 자기가 서류를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가서 매도인을 대리해서 등계하면 좋은데, 그 매수인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한다. 너무 복잡하다. 뭐 가니까 또 등기관이 무슨 서류 빠졌어요. 다시 고쳐서요. 하니까 귀찮으니까 누구한테 맡기노? 빨리! 법무사에게 맡기면 각각 따로 맡깁니까? 한 사람에게 맡깁니까? 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등기행위는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네 번째 갑니다. 시험 문제 나오겠죠? 네 개, 다섯 개 나오면 무조건 시험 랭킹. 되겠습니까? 예. 자, 원칙은 금지하지만 허용하는 거. 1. 이해관계가 무슨 반대지 않거나 상반되지 않거나 본인이 뭐 하거나 동의 등기행위.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돈은 갚아, 아니, 빌렸다. 저번에 했죠? 민법은 빌렸다. 어떻게 해야지? 갚아야지. 얼마만큼? 전부. 그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민법은 누구를 보호한다? 채권자를 보호한다. 민법은 채무자 보호 없다. 됐습니까? 자꾸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이게 국민들이 심각한 게 돈 빌렸다. 무슨 죄라? 배째라 하면 나중에 막 견디면은 탕감해준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 다음에 돈 빌렸다. 채무자 보호. 아닙니다. 채무자 보호가 아니고 누가, 민법은 누구를 보호? 빨리. 채권자. 채무자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갚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갚아야지. 채무자는 갚으면 끝납니다. 보호가 뭐가 없다. 갚으면 끝난다. 법에서는 그렇다, 원칙. 그래서, 뭐, 여러분, 저당권이라든가 기타 등등 전부 다 누구를 보호? 채권자를 보호다, 아마.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채무인. 돈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죠. 그래서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치? 그래서 무슨 이행? 채무이행. 요 네 개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허용합니다. 자기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대리를 어떻게 한다? 허용한다. 예? 어떻게 한다? 허용합니다. 자, 근데 시험은 요거 잘 냅니다.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됐습니까? 허용하는데, 단, 채무이행 중에서, 무슨 이행 중에서? 채무이행 중에서, 이해관계가, 무슨 관계가?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될 가능성이 있는 거. 가능성이 있는 거 몇 개? 여섯 개는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요거 짱짱짱짱짱짱. 요거 중요하다. 몇 개? 여섯 개.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123페이지 한번 보자. 밑에 법조문 있죠? 찾습니까? 예. 자기각과 상방들이. 대리는 본인의, 자, 원칙은 안 되잖아. 그지? 원칙은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가 없으면? 허락이 없으면. 그러면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여기까지가 무슨 계약? 자기계약. 그럼 허락이 없으면 하거나 동일한 양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허락이 없으면이니까 거꾸로 뭐가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채무이행은 아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채무이행도 할 수 있는데, 채무이행 중에서 아까 상반된 가능성이 있는 거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여섯 개는 어떻게 한다? 금지.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게,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24페이지에 가서 무슨 이행? 채무이행인데, 거기 채무이행 중에서 넷째 줄. 그러나, 찾습니까? 무슨 이행일지라도, 채무이행일지라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켜 본인의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뭐 한다? 금지. 대물 변제, 기한 미도래 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 선택 채무. 지금 몇 개입니까? 네 개죠? 그럼 두 개 뭐가 빠졌냐 하면은 항변권이 붙은 채무. 뭐가 붙은 채무? 항변권이 붙은 채무. 그 다음에 하나 더. 경계.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무슨 게? 경계. 무슨 게? 경계.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계약을 무슨 계라는 말 쓴다? 경계. 요 여섯 개는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꼭 기억한다. 그 나중에 다음에 하고, 그지? 자, 그래서 다시. 채무행은 꼭 기억한다. 채무행은 할 수 있,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채무행 중에서 상반될 가능성이 있는 거 몇 개 있다? 여섯 개는 금지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죠? 그럼 이렇게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원칙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를 허용하지 않는데, 만약에, 했다. 본인은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했다. 허용하지 않는데 했다. 동의 없이 했다. 뭐 없이? 동의 없이 했다. 동의 없이 했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권대리. 무슨 대리? 무권대리. 아까 무권대리는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되노? 추인.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그걸 무슨 대리? 무권대리다. 이렇게 한다. 그럼 무권대리가 되면은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본인 손에 달렸다. 그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124페이지 다 자기 약과 쌍방대리 금지의 효과. 그럼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했을 때는 아까 본인의 동의 없이도 뭐 했다? 했다. 절대 무효가 아니고 둘째 줄. 무슨 무효가 아니고? 절대 무효가 무효는 아니고 무슨 대리? 무권대리. 무슨 대리? 무권대리. 꼭 기억한다. 무권대리라는 말은 결국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본인이 추인하면은 본인은 뭐지고? 책임지고. 추인을 거절하면은 뭐 책임지지 않고. 그지. 그 다음에 그래서 요런 대리권 제한하면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 대리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무슨 대리? 공동 대리입니다. 무슨 대리? 공동 대리인데. 여러분 공동대리는 여러분 밑에 법조문 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다시 뭐가 여러 명일 때?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동대리는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를 공동대리랍니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여러 명인 경우는 원칙 무슨 자 대리?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각자 본인 책임진다. 그래서 여러 명이 있다 하면 무조건 무슨 자? 각자. 무슨 자? 각자. 무슨 자? 각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단. 뭐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서 예외적으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또 어떻게 있냐면 또 여러분 법률 규정에서 공동으로 하는 게 있다. 예외는 공동대리인데 대표적인 게 무슨 건? 친권. 요거. 친권은 무슨 동? 공동. 무슨 동? 공동. 행위도 무슨 동? 공동. 책임도 뭐? 공동. 부모가 함께 진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자? 빨리. 각자. 무조건. 모르겠다 하면 무슨 자? 각자. 그렇게 합니다. 넘어갑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126페이지로 갑니다. 요건 조금 어려운데, 그지?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자, 요 대리권 남용은 요 126페이지.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어디에? 민법에 규정이 없고, 어디에? 판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뭐가 인정한다? 판례. 그치? 인정하는데 요 몇 조 적용하냐면은 민법 제107조. 여러분 민법 제107조가 어떤 거고? 비진여 사표시.
비진이 어사표시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하노? 빨리. 상대방. 그죠? 요 비진이 어사표시. 비진이 어사표시의 예외 적용한다. 이렇게 한다. 예?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요 잘 본다.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 대리인이 있잖아. 그지? 자, 대리인이 있잖아. 그지? 있잖아요. 자, 그럼 좋다. 본인의 수권 행위가 있었습니다. 다시, 본인의 무슨 행위가 있었습니까? 수권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 그러면 간단한 효과. 유효! 아까 있죠? 본인의, 일단은 대리는 본인의 움직임이 있었다, 본인 뭐진다? 책임진다. 조금도 없다,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요거는 뭐 유효 누구한테 기속? 본인 무슨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수권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행위도 있고 수권 행위도 있고 그 다음 대리인도 누가 본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럼 유효 무효 빨리 유효 무슨요? 유효 그치? 근데 자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 아까 했잖아 그죠? 그렇게 자꾸만 헹궈야 한다.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 근데 대리인이 원칙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해야지? 그렇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요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행위했을 때 이걸 대리권 남용이란다 말이지.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저번에 103조 하면서 했잖아요. 의무 있는 자가 뭐 있는 자가?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행위하는 걸 무슨 행위? 배임행위. 그럼 요거는 누구 이걸 위해서 해야지? 빨리. 본인. 근데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대리인이 배임행위 한 경우. 무슨 행위? 배임행위. 또 횡령한 경우 요런 단어가 나오면은 횡령한 경우 배임행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런 경우는 그럼 아까 했죠. 누가 무슨 방향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요 대리인이 요렇게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배임행위 횡령한 사실을 뭐하고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본인은 뭐지고 책임지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끝 그거다. 그럼 예를 들면 본인 부동산을 은행에 가서 담보로 제공하고 뭐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하고 무슨 출 대출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자, 수권행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담보에 대한 대출을,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자, 대리인이 어떻게 했다? 빨리. 팔아버렸다 하면 안 된다. 팔아버렸다 하면은 나중에 하지만 민법에 규정이 있다. 126조. 다음 주에 알겠지만, 126조 편대리. 팔아버렸다 하면 안 되고, 자, 요거 꺾여간다. 무슨 출? 무슨 출? 대출, 무슨 출?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다. 어떻게 했다? 빨리. 어떻게 했다? 팔아버렸다 하면 안 된댔다. 어디에 갔다? 은행에 갔다. 그게 해야 된다. 중요하다. 어디에 갔다? 은행에 갔다. 시키는 대로 어디에 갔다? 은행에 갔다. 다시. 시키는 대로 뭐? 은행에 갔다. 다시. 시키는 대로 뭐? 은행에 갔다. 무슨 출? 대출 받았다.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근데, 누구한테 주지 않고 본인에게 주지 않고 대리인도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무슨 꺽 꿀꺽 하고 날라버렸다. 예. 그걸 대리권 남용이라 한다. 그럼 자 은행이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본인 뭐지고 책임지고 그럼 은행이 며칠 전에 당신 이름으로 대리인이 받아간 돈 갚으세요 하면은 나는 그 대리권 수여했지만 그 사람이 무슨 꺽 나한테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날라버렸기 때문에 책임 못 지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근데 요 상대방이 무슨 꺽? 꿀꺽 한다는 걸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친구다. 꿀꺽 하는 걸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있다.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 근데 요거는 얘보다는 얘도 시험 문제 내고 시험 문제 내고 얘도 가벌병으로 해서 낸다. 그러면 그 문장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아까 있죠. 대리인 자기 배명이 횡령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대리해서
거의 99%는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은 아까 죠. 자, 수권행위 있다 없다 빨리 있다. 행위 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누구 이걸 빨리 대린 자기 또는 제3자 또는 뭐 배맹이 횡령 이런 말로 오면은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그렇지.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누가? 그럼 그냥 107조 이론 적용한다 해도 되고 107조 예외 적용한다 해도 된다 이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본인은 그대로 모진다. 책임지고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나 요렇게 대린 자기 또는 배맹이 횡령한다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지? 본인. 입증하면 본인은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 그다음 또 대출 무슨 출 대출. 근데 권한 수여 받아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팔아 버렸다 하면 대리권 남용 아니다. 팔아 버렸다 하면 몇 조로 간다? 나중에 126조 표현대리로 간다. 하고 요거는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인데 은행에 갔다. 그거 기억한다. 다시 어디에 갔다? 은행에 갔다. 뭐 받았다? 대출 받았다. 시키는 대로. 뭐 받았다? 대출 받았다. 근데 본인에게 주지 않고 무슨 것? 꿀꺽. 그걸 무슨 것 남용? 대리권 남용.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죠? 효과 126페이지 가서 효과 밑에서 셋째 줄. 밑에서 몇째 줄? 셋째 줄. 유추 적용설에 따르면 그거 필요 없고 무슨 권 남용이 있더라도 대리권 남용이 있더라도 원칙 무슨 행위로서 대리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끊고 맞습니까? 예. 그럼 대리인의 무슨 방이 상대방이 끊고 대리권 남용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본인에게는 효과가 기소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슨 권 소멸? 대리권 소멸 아까 끝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로 갑니다. 129페이지 무슨 행위? 대리행위. 무슨 행위? 대리행위. 그러면 자, 대리인이 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대리행위. 그러면 이런 대리인이 할 때 아까 판단 결정은 누가 하고 빨리? 판단 결정은 누가 하고?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그래서 본인이 누구라는 게 표시된다. 그걸 대리해서 본인 무슨 주의? 현명주의다. 이런다. 무슨 주의? 현명주의. 그지? 무슨 주의? 현명주의. 자, 하는데, 현명주의인데,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런 건 됐습니까? 하고, 아까 현명하는데 능동에서는 누가 본인을 현명합니까? 빨리 능동에서는 누구 대리인 수동에서는 누가 현명합니까 빨리 상대방 그것만 기억합니다 다시 능동은 누가 현명하고 빨리 대리인 수동은 누가 상대방이 맞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현명되면은 누가 기소한다 빨리 본인 현명되면은 누구한테 효과 기소한다 본인 자 근데 시험은 현명하지 않았을 때 자 어디로 가냐면 130페이지 밑에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자기가 대리인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았단 말이지?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원칙 누가 책임지냐면 대리인 자기가 책임진다. 현명하지 않았다.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자신.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저 사람이 대리인이고 본인이 누구라는 걸 무슨 방이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현명하지 않아도 누구한테 효과 기소한다? 본인. 그럼 결국 현명하지 않았다.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에서 결정한다.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자, 현명하지 않았다.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본인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 근데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는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그렇게 한다. 결국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자, 그 밑에 봅니다.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 본인을 위함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끊고 무슨 표시는?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여기 자기는 누구 자기입니까? 대리인 자기지. 주어.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즉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
전항 1항의 규정, 즉 누구한테,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한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자, 현명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대리권 남용하면 뭐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까? 대리인 자기, 배임, 횡령 되겠습니까? 요 대리권 남용하면 뭐? 무슨 자기? 대리인 자기, 대리인이 배임, 대리인이 무슨 령? 횡령, 요런 단어가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현명하지 않았을 때, 페이지 130페이지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그럼 능동은 누가 현명? 빨리. 능동은 누가 현명? 대리인이 본인 현명. 수동 대리는 누가 현명? 누구?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 근데 만약에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현명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 원칙. 누구의 행위로 본다? 빨리.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현명하지 않았을 때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되겠습니까? 예. 근데 예외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악의 또는 뭐 과실이 있으면 현명되지 않아도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기소. 그럼 여기는 지금 생략되었다. 무슨 방은? 상대방이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선의 및 뭐다? 무과실. 인 경우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빨리. 대리인 자신. 상대방이 알고 있다 누구한테 기소? 본인. 그래서 여러분 보죠. 결국 이제 여기서 정리하면은 상대방이 뭐 여러분 만약에 내일 시험 치면 오늘 뭐 내일 시험 치면 한 3, 4일 전에 제가 정리해 갖고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그죠? 요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지금 몇 개 했습니까, 우리? 세 개. 무슨 진이? 비진이. 비진이는 107조. 무슨 진이? 비진이.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 선의 및 무과실이다. 그대로 뭐다? 유효. 상대방이 악의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으면 뭐다? 무효. 그제? 요거 한 개. 그 다음에 제3자연 사기. 제3자연 사기. 강박. 그제?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유효. 선의 및 뭐다? 무과실. 그대로 뭐? 유효.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다음에 정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에서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에서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에서 본인이 현명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 행위로 본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악의 또는 뭐 과실이 있으면 이거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누구에게? 본인에게. 어떻게? 효과가 기소해서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오늘 한 거 제일 짱 중요. 그래서 그냥 내용 몰라도 좋다. 그냥 세 개. 상대방에서 결정하는 거 지금 몇 개? 세 개. 무슨 진이? 비진이, 제3자 사기, 그다음 뭐 현명하지 않았을 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했다는 게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백, 명백한 경우. 뭐 한 경우? 명백한 경우는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근데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걸 모르고 현명하지도 않았고, 뭐도 아니었고, 현명되지도 않았고, 근데 무슨 방도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구 행위로 본다? 빨리 대리인 자신.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현명주의는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 무슨 능력? 대리 능력. 무슨 능력? 대리 능력. 그지? 하고 대리행위 하자. 대리 능력 이거는 뭐 별로 시험 문제 잘 출제하지 않고 대리행위 하자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짱짱 중요. 그럼 아까 여기 있는 거 지금 중요합니다. 아까 뭐? 어? 무슨 주의? 현명주의. 이것도 잘 내고 아까 대리권 제한도 잘 내고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현명주의. 그 다음에 뭐 대리행위 하자.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그치? 자, 한번 보는데 이런 거죠.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하노? 제목. 무슨 목적 중요하다? 제목. 그죠? 행글. 막 이 책 순서대로 해도 제목 뒤죽박죽이고, 그걸 내가 체계화시켜야 된다? 아까 요 대리권. 지금 우리 지금 대리행위 하고 있는데, 무슨 건? 대리권. 아까 대리권에는 뭐가 있었노? 발생, 수권행위, 법률 규정. 소멸, 특유, 수권행위, 철회, 임무, 종료, 공통, 본인 한 개, 대리인 몇 개? 세 개. 대리권의 범위,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정해져 있는 경우는 뭐된 대로? 정해진 있는 경우로, 정해진 대로, 수권행위, 법률 규정,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보존, 이용, 계량의 관리행위를 하는데 뭐가 변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 맞습니까? 예. 그럼 처분행위와 성질이 변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려면 본인은 뭐를 얻어서? 동의. 동의 없이 하면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결국 누구에서 결정하노? 본인.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대리권 제한. 자기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대리. 어?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행위로 왔습니까? 대리행위, 그지? 무슨 행위? 대리행위. 우리 책에서 좀, 그죠? 뭐, 저가 하는 거하고 좀. 대리행위에서는, 응? 대리행위에서는 첫째, 뭐 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또. 야, 한 개 더 해야 되겠는데? 대리권 제한이 있고, 그 다음 5번, 아까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지?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요렇게, 그지?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위로 왔습니까? 대리행위. 무슨 행위? 대리행위. 상대방하고 대리행위 할 때 첫째, 무슨 주의? 현명주의, 그지? 무슨 주의? 현명주의. 그럼 요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 그지? 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 하는 거 그거.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그것까지 했다, 지금. 맞습니까? 예. 제목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리 능력. 집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적어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어?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의 하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요거. 그치? 요렇게. 하고 그 다음 나중에 뒤에 가서 복대리. 무슨 대리? 복대리. 그지 뭐. 그래서 네 번째 무슨 대리? 복대리. 하고 이게 대리. 그 다음에 이제 뭐 무권대리. 그 다음에 무슨 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하면 대리는 끝난다. 크게 그냥 뭐 대리권, 대리행위, 무권대리 이렇게 제목 체계를 세운다.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이제 무슨 행위, 무슨 능력? 대리는. 그럼 여러분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요렇게 타인의 대리인이 되어서 본인 대신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대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됐습니까? 요 대리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냐면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무슨 능력? 의사 능력. 자, 그럼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핀다. 여러분 능력은 이거 우리 시험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사람이면은 무조건 가지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능력? 권리 능력. 그러면 권리 능력은 언제 시작하느냐 하면은 출생하면은 권리 능력을 가진다. 앵에 하면 나왔다. 무슨 능력자다? 권리 능력자다. 그래서 권리 능력자다 이게 무슨 말이고 사람이다 이런 말이지. 권리 능력자다 하는 말은 뭐다? 사람. 그러면 여러분 법인은 언제 권리 능력을 취득하노? 설립 등기. 그러면 아까 했죠? 우리 저번에 했죠? 법인이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건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법인을 법인격 없는 법인 또는 권리 능력 없는 법인 이렇게 한다. 그럼 법인은 설립 등기가 안 됐다.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법률상 사람이 아니다. 그걸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 또는 권리 능력 없는 법인 이렇게 한다. 그래서 권리 능력자다.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무조건. 그럼 권리 능력은 똑같아. 바보든 봉사든 이거 하여튼 모든 사람은 무슨 능력자다? 권리 능력자다. 지금 됐습니까? 앵애하는 어린아이나 50대는 아저씨나 권리 능력자다. 똑같이 무슨 능력? 권리 능력.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의사를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을 무슨 능력? 의사 능력이라는 게. 의사 능력은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에 규정이 없는데 사람의 의사를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는데 됐습니까? 요거는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의사 능력은 그러면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뭐가 중요하노? 판례. 그지? 판례에서는 만 몇 세? 7세 이상 초등학교 이상 되면은 사람의 의사를 변식할 수 있고 근데 요 중요한 것은 의사 능력이 결여됐다. 절대 무효다. 무슨 무효? 절대 무효.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산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무슨 능력이라는 말 쓴다? 행위 능력, 그지? 행위 능력은 만 몇 세, 만 몇 세? 19세 이상 되면은 무슨 능력이 있다? 행위 능력이 있고, 그러면 요 행위 능력이 없다. 즉, 19세 미만 그걸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뭐 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는 행위하면 안 되고, 제한 능력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갚아? 막 갚아. 우리 많이 했잖아, 그지? 자, 그럼 좋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대리 능력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대리 능력이라 한다, 많이. 당연히. 대리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은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대체적으로 판례하면 초등학교 취학. 그러면 왜 이렇게 낮게 잡아놨냐, 말이지. 왜 이렇게 낮게 잡아놨냐. 잡아놔도 된다, 안 된다? 와, 본인이 책임지니까. 그럼 본인이 무슨 빵한 사람을 선임했다? 띨빵한 사람을 선임했다?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 그럼 본인이 선임할 때 띨빵한 사람을 선임하겠습니까?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겠습니까? 능력이. 그래서 굳이 법이 높게 잡아놓을 이유가 없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대리 능력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의사 능력 몇 세 이상? 7세.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판례를 가지고 잡은 거. 그러면 무슨 능력자도 빨리 제한 능력자도 무슨 능력만 있으면 의사 능력만 있으면 타인의 대리인 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자, 다시 무슨 능력자도 제한 능력자도 제한 능력자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생략했습니다. 타인의 뭐가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좋다. 그럼 다시 일반적인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했을 때는 무조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취소. 많이 보고 적게 보고 많이. 그럼 자기는 끝까지 찾아오면서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는데
자기는 무슨까지 찾아오면서 끝까지 찾아오면서 자기가 줘야 되는 거는 무슨 이익만 준다? 현존 이익. 그지? 잘못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갚아? 막 갚아. 그지? 자, 근데 그럼 제한 능력자가 그냥 보통 때 그냥 법률행위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지만 자,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했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뭐로서? 대리인 자격으로서. 중요합니다. 제한 능력자가 뭐, 무슨 자격으로서? 대리인 자격으로서 상대방과 무슨 행위를 했다? 대리 행위를 했습니다. 자,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리행위 한 거는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본인. 하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합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제한 능력자가 누구 자격으로 빨리? 대리인. 다시. 제한 능력자 뭐? 대리인.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제한 능력자가 누구? 대리인. 다시. 제한 능력자가 누구? 대리인 자격으로 무슨 방과 상대방과 대리행위 했다.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행위 한 거는 그 전부 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 끝. 자, 정리합니다. 대리 능력,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제한 능력자가 정상적인 대리인으로서 제한 능력,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과 무슨 행위 했다? 대리 행위 했다?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 131페이지. 고 1번 대리인의 행위 능력 있잖아요. 그지? 1번 네모 박스 밑에 법 조문 밑에 내려와 가지고 찾습니까? 예.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주어 끊고 대리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 제한 능력자가 했다는 이유로 본인은 뭐 할 수 없으며 취소할 수 없으며 그 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전부 다 뭐 한다? 기속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고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대리는 대리 효과를 결정함으로 적어도 무슨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이 있으면서 제한 능력자다 그대로 뭐다 빨리 유효. 자, 포인트는 어느 게 포인트냐면 요 대리 행위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무슨 행위 무슨 행위 대리 행위 무슨 행위? 대리행위 했다. 그대로 뭐다? 빨리 유효. 누구한테 기속? 빨리 본인. 그럼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빨리 취소할 수 없다. 짱짱짱.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인데. 자, 그럼 그 밑에 116조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는 그 사실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요거는 그냥 자 고개 들고 자 대리에서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지지마? 본인이지만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자, 요 대리행위 하자. 시험 문제 잘 출제 안 돼 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 요거 한번 보는데 무슨 행위 하자? 하자. 그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아까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딱 나온 거 책, 이거 별 볼일 없고, 시험 문제 딱 나온 거 이거. 잘 봐라 이게 여러분 아까 사기강박은 왜 취소하노?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지? 했잖아요. 근데 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강박했습니다. 됐습니까? 대리에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을 사용했어.
영향이 없고, 어? 본인도,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고, 대리행위는, 어? 유효하여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합니다.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기소한다. 끝. 해결됐습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선생, 이게 사회강박 했다고. 어떤 사람, 선생, 사회강박인데 왜 취소 못하는 거야? 질문 나오고도 혼자 공부하는 사람. 그거는 무슨 템을 모르는 사람이 질문하냐면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지. 천일생한테 배운 사람은 절대로 질문 안 하거든. 지금 누가 있노? 빨리. 무슨 방이? 상대방이 누구를 사회강박? 본인.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미치겠죠? 제가 이야기 안 해주면은. 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대리인. 자,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빨리. 이거 이제 뭐 이제 적을 때 이렇게 하고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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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근데 누구는 당해도 본인은 당해도 대리는 정상 비정상 빨리. 정상. 그렇지. 정상, 이게 대리행위가 기준이단 말이지. 그럼 대리님 어떤 상태에서 빨리 누구는 당해도, 본인은 당해도 누구는 정상, 대리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리행위했다. 대리행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이 대리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누구는 당해도 빨리! 본인은 당해도. 누구는 당해도, 본인은 당해도, 누가 당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이 당하지 않았다면 대리행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하고 누구한테 효과 기소한다? 본인.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막 문제풀이한테 질문 오거든. 민법 선생님 바꿔주세요. 접니다. 선생님 몇 페이지 보세요. 선생님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가 했는데 왜 본인도 그럼 대리인 취소 못하는 걸 아는데 왜 본인도, 아니 사기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그 사람은 사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걸로 아는 거든요. 아까 있죠. 사기를 취소하는 이유는 아까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뭐 결정하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무슨 이? 심리. 여기는 누구는 당해도 본인은 당해도 누가 판단 결정 빨리 대리인. 대리인은 정상 비정상 정상. 그래서 대리행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근데 그냥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했다 본인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냥 일반. 근데 여기에서 지금 생략돼 있지. 어디에서? 대리에서. 어디에서? 대리에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했다 해도 대리행위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고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짱짱짱! 여러분 시험 문제 내고 싶습니까? 내고 싶습니까? 내고 싶지. 여러분 출제자 같으면 당연히 기본인데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이거든. 근데 이거 나오면 골 때린 게 어려운 게 나왔어요.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골 때리기 어렵게 났다 그러면 뭐라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공부 안 해요.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지. 요거 하고 딱 많다. 이거 많은데 딱 두 개만 한다. 천일생 많이 안 한다. 요거 하고 자 두 번째 요거 무조건 기억한다 이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습니다. 자 무슨 방이? 상대방이 누구를 사기? 대리인. 사기강박.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까? 빨리.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와 판단 결정 누가 하니까? 대리인. 대리인이 판단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빨리. 미쳤다. 맞습니까? 아까 대리인이 자유롭게 해야 그대로 본인에게 그대로 뭐다? 유효인데 지금 무슨 방이 당했으니까? 누가 당했으니까? 빨리. 대리인이 당했으니까 누가 당했으니까 대리인이
요게 민법이다, 금방. 요게 민법 처음보다 끝이다. 이 줄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내 머리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책 맞다, 틀리다? 맞다. 이해가 안 되면 뭐가 맞다? 책이 맞고, 이해가 안 가면 내가 아직까지 모르는 거지. 모르면 무조건 규칙이라고 하고 이거 하면 되거든. 근데 막 자기가 이해한다, 자기 이해 안 된다. 그건 시험 끝날 때까지 이해 안 되거든. 그래갖고 막 이해 안 된다고 그러거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말 안 해도 되겠죠, 그지? 그래, 어쨌든, 자, 무슨 방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단 말이지. 그럼 대리인이 판단 결정하니까 띵 합니까? 띵 안 합니까? 띵. 한 상태 했다.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대리행위에 뭐가 있다?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고. 뭐 할 수 있다, 빨리? 취소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여러분 아까 했죠. 능동, 수동 하면 어느 게 원칙? 능동. 상대방이 있다, 없다, 어느 게? 있는 의사표시, 그지? 그럼 대리에서는 임의 법정 어느 게 원칙? 법, 임의가 원칙이다. 임의 대리가 원칙이거든. 자, 그러면 했잖아요.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다, 없다, 빨리? 있다.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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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다? 유효. 유효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 본인. 누구한테 기속? 본인. 그럼 유효한 것을 무효로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취소. 할 것이 안 된 누구만 결정? 본인만 결정. 그래서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대리인이 당했다. 대리인이 당했다. 누구만 취소할 수 있냐면 본인만. 그래서 대리는 취소권이 없고, 취소하려면은 별도로, 금방 무슨 도로? 별도로. 야, 내 대신 취소해도 좋다 하는 별도의 수권 행위. 무슨 또? 별도의 수권 행위. 그걸 럭자로 특별 수권. 무슨 수권? 특별 수권. 자, 다시 합니다. 그럼 대리인이 당했다. 누구만? 빨리! 본인만 취소할 수 있고, 대리는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럭자! 특별수권이 있어야 대리인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완전히 끝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근데 쉽다 어렵다? 쉽다. 뭘 어려워. 시스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대리인 경우는 이미 대리에서는 누구? 본인만 취소권이 있고 본인만 무슨 권이 있고 취소권이 있고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단 무슨 수권이 있으면 특별 수권. 무슨 수권? 요 취소에 대한 특별 수권이 있으면 대리인은 뭐 할 수 있다?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원칙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본인만. 요게 민법 처음이자 끝이다. 전부 다 이렇다, 민법은. 민법 원리를 빨리 터득하려고 노력하고, 시스템만 터득. 지금 안에 내용 세부적인 거 알려고 노력하면 안 되니. 왜 이게 시스템도 모르는데 막 안에 세부적인 거 아니까. 한 개도 모른다, 나중에. 한 번 때도 모르거든. 오늘 딱 한 거, 요것만 들고 왔다. 근데 요 법정 대리인 경우는 당연히 법정 대리인 경우는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 취소권이 되게.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미 대리가 원칙이지 뭐. 요거. 그래서 여러분 요 취소하고 구조가 똑같은 게 유효한데 의사 표시가 있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 이거 해제거든. 무슨 죄? 해제인데, 여러분, 아까 요 대리권 범위에서, 여러분, 만약에 요 본인 집 부동산을, 됐습니까? 본인 집 부동산을 뭐 해라고? 처분해라고.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렇게 한다. 나중에 판례. 여러분, 시스템만 정확하게 알면 판례 공부 안 해도 자동으로 됩니다. 판례는 전부 다 법관이 뭐 자기 마음대로 판례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시스템 안에서 그런 식으로 판결한단 말이지. 판례 어떻게 그걸 다 해갖고 기억하냐고. 판례는 전부 다 무슨 템이다?
시스템이다. 시스템 하면 판례 다 맞춥니다. 판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요 매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무슨 저? 포괄적인. 그러면 요 그냥 매도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다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냥 시험에 판례에. 자, 매도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을 때 대리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뭐 몇 개 할 수 있다? 세 개. 무슨 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러면은, 다시 뭐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했다면 무슨 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뿐만 아니라 잔금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이렇게 한다. 주로 시험에 무슨적 대리권을 수여했다? 포괄적인 했을 때는 무슨 기일을? 잔금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고 취소권도 있다. OX, X. 취소권은 있다 없다? 없다. 취소권은 항상 누구만 빨리 본인만 하려면 넉자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거 하고 또 요거 취소하고 같이 나오는 게 아까 뭐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했을 때는 무조건 네 개다.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심지어는 잔금 기일을 뭐 연기해 줄 권한과 함께 해제권도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지. 그럼 OX, X. 해제권은 무슨 또 별도 늑자 특별수권이 있어야지.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대리인이 해제권, 취소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 해제권, 취소권 나오면 오직 누구만 빨리 누구만 본인만. 그럼 대리인이 하려면 늑자 무슨 수권? 특별수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고 대리행이야. 그 다음에 또 많은데 뭐 여러분이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 무슨 대리? 복대리. 그지? 무슨 대리? 복대리. 요거 하면 미쳐버리겠죠 오늘. 요 복대리하고 다음 주에 묶은대리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총칙에서는 뭐를 볼건 치고 있냐면은 아까 뭐 의사표시와 대리권 볼건 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의사표시와 뭐 대리 꼭. 그지? 그다음에 오늘 한거 요거 대리권 발생 소멸 범위 제한 대리권 남용 대리행위 현명주의 대리능력 대리행. 자,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대리? 복대리. 그 다음에 네, 다음 주에 무슨 대리? 복대리와 묶은대리. 묶은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결국 그러면은 여러분 대리에서는 뒷부분에 거의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앞부분은 그냥 베이스. 무슨 서? 베이스. 그지?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